안녕하세요. 민트뉴스의 오정은 송여경입니다. 선배! 짜잔! 와, 이게 뭐예요? 2월 14일에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와, 벌써 발렌타인데이구나. 네. 그런데 발렌타인데이 원래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 주는 날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해주는 날로 알고 있었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날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네, 사랑합니다. 네, 이거 초콜릿 굉장히 크고 좀 비싸 보이는데요? 네, 저는 마트에서 10불 정도에 구매했어요. 아, 10불 비싸네요. 근데 마트에 가보니까 50불이 넘는 초콜릿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50불이 넘는 초콜릿은 왜 그렇게 비싼 거죠? 포장 때문인가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아무래도 발렌타인데이이기도 하고 포장을 화려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내용물은 특별한 게 없지만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발렌타인데이뿐만 아니라 각종 기념일만 되면 과대포장으로 훨씬 비싸게 팔면서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민트뉴스에서는 발렌타인데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민트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서로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초콜릿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확인하는 날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은 발렌타인데이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초콜릿, 장미, 연인, 가족,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발렌타인데이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군단병들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던 로마 시대에 발렌티노라는 신부가 있었는데요. 그는 사람들의 결혼을 몰래 성사시켜 주었다가 이가 발각되면서 사형에 처해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그를 기리기 위해 발렌타인데이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3월 14일을 화이트데이로 기념하는데요.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받은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주며 보답하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화이트데이를 챙길까요? 화이트데이? No. I think that's pretty cool. It's different. I kind of like the idea of it better because traditionally it seems that guys are stereotypically the ones who ask the girls. And I like how one day a year it can change, I guess, a little. White day? No. That's cute. That's cute. Because I feel like sometimes guys get like left out of the picture a little bit with like receiving gifts. At least with like Valentine's Day, so I think that's a cute idea. White Day? Mm-hmm. No. I think we should combine it together. I think it should be one, you know? Because to signify just a day for guys to buy for girls and girls to buy for guys, no. 조사 결과 한국과 일본만이 화이트데이를 챙긴다고 합니다. 일본 과자 업체에서 화이트데이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받지 못한 솔로들이 자장면을 먹는 4월 14일은 블랙데이, 5월 14일은 로즈데이 등 한국은 데이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상술, 마케팅이라고 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Valentine's Day, I think it's a little bit over-commercialized. I just think like it's a very hyper, like there's a lot of sales going on for Valentine's Day. Everyone kind of makes a big deal about it. And it's really like missing the whole point of why you're going for Valentine's Day. To be someone you love, it's just like, oh, let's go for a dinner because we're supposed to. Like not because you want to, but oh, it's what you're supposed to on February 14th. So you feel like pressured. Yeah, exactly. Yeah. I think it's a really cute idea to like celebrate love. I didn't buy anything for him, but he bought me flowers. I don't think it should be expected, ever, but I mean, if someone wants to buy someone a ring or like jewelry, I think it's sweet, but it shouldn't be like expected of somebody, I think. I love Valentine's Day. You know, it's all about love, you know, appreciating your significant other and showing them that you love them, not only your V-Day, but you know, you don't pick the ones that like the material stuff. They go love whatever you give them. Mm-hmm. 한국인들에게 기념일 챙기기는 일종의 사회생활이 돼버렸는데요. 이는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녀의 절반 이상이 각종 기념일이 돌아올 때마다 부담을 느꼈는데요. 그 이후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고백하는 기념일, 감사함을 전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슬픈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피 발렌타인스 데이, 그라마. 미국이나 한국이나 발렌타인데이 문화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달콤한 발렌타인데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발렌타인데이 어떻게 보내고 계셨나요? 한국에서는 보통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면 이제 연인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제가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러니까 꼭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래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이성이 아니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선물을 줄 수 있는 문화, 그것이 참 다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버스 드라이버들한테도 선물하고 그럴 때 그냥 뭐 카드에다가 좀 작은 초콜릿 아니면 뭐 간단한 선물 정도, 예, 그런 거는 평소에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오히려 드릴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는 그다지 특별히 다를 건 없지만 예전에는 연인들 주로 많이 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연인들 뿐만이 아니라 뭐 친구고 선생님이고 다양하게 이렇게 발렌타인을 이용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연인 친구뿐만 아니라 감사한 버스 드라이버 분께도 드리고 선생님께도 챙겨드리니 또 달콤하고 따뜻한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아하던 선생님께 콩닥콩닥한 마음 붙잡고 초콜릿을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에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때문인데요. 선생님께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해도 선생님은 인사평가 감사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작은 선물도 금액에 상관없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카네이션도 학생 대표만 달아드릴 수 있고 반 친구들끼리 1,000원씩 모아서 선물을 사드리는 것도 안 됩니다. 작은 초콜릿 하나 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사실 그런데도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너무 엄격한 건 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지금 커피캔 하나도 드릴 수가 없고 카네이션 한 송이도 지금 드려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은 좀 이걸 엄격하게 했다가 어떤 과도기가 지나면은 미국처럼 뭐 한 $25 선이라든가 이 정도의 어떤 적정치 선이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감사해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나 싶어요. 발렌타인데이가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이지만 이게 모두 챙기는 분위기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특히나 학교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학교 선생님도 챙겨야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야기도 들었어요. 물론 자기가 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렇죠. 대체로.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때는 아예 그리고 약간 더 저학년들, 엘리멘터리나 뭐 킨더가든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이 꼭 가져가는 분위기.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애들이 좀 커서 자기가 하고 싶으냐 안 하고 싶으냐인데 어렸을 때는 대체로 전체 반들이 그렇게 하는 분위기였던 걸로 내가 이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항상 보냈었어요. 저는 한 적이 없고 근데 아이들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친구들끼리만 했지 선생님한테까지 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인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챙겼어요. 꽃이라든가 초콜릿 이런 거를 그러니까 선생님께 드리자 해서 했었고, 고등학생 아이인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챙기더라고요. 꼭 아니지만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미국은 선물 주는 문화에 대해 좀 더 자유롭다는 얘긴데 우리가 선물을 살 때 모두 고민하는 그것! 적당한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 제가 그러니까 지금 애들 학교에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알라바마 있을 때가 거기서는 그 액수가 적혀져 있었어요. 프라이빗 스쿨이어서 그랬는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액수는 25불이었어요. 항상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그맣게 스타벅스 쿠폰이나 이런 거 감사의 표시로 그런 거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냥 뭐 20, 30불 정도? 저는 보통 한 뭐 20불에서 30불, 뭐 조금 많으면 50불 그 사이가 가장 그냥 뭐 10불에서 50불 사이가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좀 크게 주면 이제 뭐 100불 정도 이렇게 사이에서 주는 케이스가. 네, 기념일마다 어떤 선물을 사야 할지. 또 가격은 얼마가 적당할지는 항상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배는 혹시 기념일에 받은 선물 중에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손수 쓴 편지와 장미꽃. 여경 씨는요? 저는 직접 만들어준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초콜릿이나 유자청 같은 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아래 링크에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행복한 기념일. 선물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을 전하면서 즐거운 발렌타인 되시길 바랍니다. 해피 발렌타인스 데이!